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페네르바체의 김민재 선수가 벌써부터 대박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죠. 2년 6개월간의 중국 리그 생활을 끝내고 마침내 유럽 무대에 진출한 김민재 선수는 아직 페네르바체에 입단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페네르바체의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의 무한 신임을 받는 닥주전 1순위 선발 선수로서 기용되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현재 터키 슈페르 리그에서 6경기에 출전해 평점 6.94점을 기록, 굉장히 뛰어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터키 리그보다 더 큰 무대인 UEFA 유로파 리그 독일 프랑크푸르트와의 경기에서도 맹활약을 해내면서 벌써부터 유럽의 B클럽들이 김민재 선수의 영입을 노리고 있다는 소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며, 심지어 에크렘 코누르 기자에 의하면 당장 1월 겨울 이적 시장에 빅리그로 진출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김민재 선수는 현재 트랜스퍼마켓 기준 200만 유로, 단 27억밖에 안 되는 엄청나게 낮은 몸값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페네르바체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때도 단돈 40억 원에 데려왔었기 때문에 유럽의 빅리그에 소속된 팀이라면 정말 누구든지 노려볼 수 있는 값싼 선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에 실력도 뛰어나고 신체 조건도 좋고 나이도 젊고 특히 가격도 싸기 때문에 선수가 실패를 할 경우에도 크게 손해볼 것도 없는, 말 그대로 구단에게는 부담도 적고 반대로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도 몸값이 워낙에 싸기 때문에 그만큼 이적에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다니엘 레비가 토트넘에서 해리 케인에 대해 2500억 원대 규모로 맞춰오라는 요구를 맨체스터 시티에게 했었고, 당장 대한민국의 황의조 선수만 봐도 자신이 평가받는 몸값인 500만 유로, 약 68억 원대 규모로 평가를 받는데, 소속팀 지롱댕 보르도에서는 황의조 선수에 대해 무려 3배의 값어치인 1400만 유로, 약 200억 원대 규모의 이적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 구단으로의 이적이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해리 케인의 경우에도 이번에 토트넘에게 바이아웃 조항 삽입을 요구할 만큼 구단과의 협상을 건너뛸 수 있는 바이아웃 조항의 삽입은 그 액수가 크지만 않다면 선수 이적에 있어 굉장히 수월한 장치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페네르바체로 이적한 김민재 선수에게도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이 터키 언론으로부터 전해졌습니다. 터키 신문 탁빔에서는 바로 어제 9월 29일 페네르바체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당시에 900만 유로, 하나 약 124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바이아웃 조항을 계약 내용에 삽입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탁빔에 따르면 김민재는 지금까지 페네르바체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SNS 댓글에는 페네르바체가 김민재를 향후 몇 년 안에 엄청난 금액에 매각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충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일부 신문과 웹사이트에 따르면 김민재와 페네르바체는 900만 유로, 약 124억 원대 규모의 바이아웃 이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김민재를 영입하고자 했던 FC 포르투에서도 김민재에 대해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시키고자 했는데 그 규모가 대략 4500만 유로, 하나 약 618억 원의 높은 금액을 책정하길 원했고, 그로 인해 포르투와의 계약은 파토가 났다. 반면 페네르바체에서는 900만 유로, 약 124억 원이라는 낮은 액수에 바이아웃 조항을 삽입시켰고 이에 김민재를 데려올 수 있었다 라면서 김민재 선수가 단돈 124억 원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업어갈 수 있는 해자 오브 해자 선수로서 현재 페네르바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야, 요즘 이적 시장에서 124억 원 정말 말도 안 되게 값이 싼 선수네요. 124억 원 정도면 잉글랜드 무대로 치면 프리미어리그 하위권 팀 내지 2부 리그 클럽들도 이 정도 액수를 어렵지 않게 지를 만큼 결코 큰 액수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바이아웃 조항 수준이 124억이라는 것은 빅리그에서 김민재를 원하는 팀만 있다면 거의 프리패스 수준으로 김민재 선수가 빅리그에 진출할 수 있다는 뜻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포르투의 618억 바이아웃 조항은 사실 준월크급 선수가 아니고서야 수비수에게 지를 만한 액수가 아니었는데, 이건 정말 김민재 선수의 에이전트를 칭찬해야 되는 소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김민재 선수 아직 설레발치기는 이르지만 빅리그 진출이 생각보다 멀지 않았음이 느껴지는 이번 소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